안녕하세요. 수다맘 야생아입니다. 드디어 나팔라리 꼽혔습니다. 우와. 어제는 덜 펴가지고 제가 향기를 맡아봤는데 그때는 향기가 별로 안 났거든요. 입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향기가 정말 좋아요. 얘는 다른 항상 제가 이 나팔라리 향기 얘기할 때 말씀드리죠. 진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진짜 명품입니다. 향기가 진짜 그거 뭐지? 어디? 어떤 향기로 어떻다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향기가 좋아요.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있으면 저 끝에 가면 요 향기가 바람에 이렇게 향기가 날아오거든요. 그럴 때 맡으면 또 그 향기 또 끝내줍니다. 와, 국화, 얘는 언제 피죠? 얘 펌펌 국화. 얘는 언제 피죠, 진짜? 꽃을 기다리다가 진짜 술 넘어가겠어요. 여기도 엄청 많이 물었는데, 얘 꽃이 언제 피는 거죠, 진짜 도대체? 얘가 지금 봄에 꽃 한번 피고서 아직 칼라별로 나오는 그 꽃인데, 얘가 다시 피면 어떤 색깔로 나올지, 꽃이 필지 정말 궁금한 국화거든요. 이거 펌펌 국화, 봄에 난리가 났던 국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포트 지금, 한 포트 토동 사장님 주고, 이거 두 개 다도 이제 토동 사장님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새로 딱 왔을 때 저에게 선물을 줬고, 다음에는 이제 토동 사장님이 키우던 거, 꽃 다 된 거, 이제 꽃밭에 가서 심으라고 줘가지고 이렇게 심어서, 여기가 아직 국화가 요게 이렇게 풍성해요. 두 포트 심은 거라서. 근데 요거는 아마 월동이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어떨지 참 궁금한데, 꽃이 궁금해서 꽃이 어떻게 피는지, 왜냐면 얘가 칼라별로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피면 어떤 색으로 필지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꽃밭에서 키우면 색깔이 제대로 나올런지 정말 궁금한데, 아 정말 꽃 보다가 진짜 제가 목이 빠지겠습니다. 과연 어디가 먼저 펴줄지, 이런 것들은 꽃이 안 폈던 그 가지가 새로 꽃이 안 폈던 가지가 이렇게 꽃 피려고 이렇게 꽃을 맺히긴 했는데 언제 피워줄지 진짜 너무 기다리다 지칩니다. 지쳐.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꽃을 피워주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꽃이 피었던 건데 그냥 꽃을 보려고 안 잘라주고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보고 있답니다. 이거 솔채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이거는 흑솔채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루비는 요거보다 조금 연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영상 보시고 댓글로 또 요 아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루비인지 흑인지 맨날 헷갈려 했는데 흑솔채가 맞나 봐요. 이렇게 꽃에 루비는 조금 더 연하고 여기에 이 무슨 꽃이 없다고 하던데 그걸 또 그 댓글이 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희한해요. 얘는 올라오면서 꽃을 이렇게 매달고 올라와요. 얘 지금 한 포트 심은 건데 꽃이 엄청 풍성히 올라오죠. 야, 다음에 흑솔채 루비솔채도 예쁘더라고요. 좀 연한데 이제 다음엔 루비솔채를 사야 되겠어요. 이거 흑솔채니까 루비솔채도 색깔이 되게 예쁘거든요. 솔채 요거 있으면 진짜 심을 곳이 없다고요? 심을 곳 없어도 머리 위에 머리에 올리더라도 요거 흑솔채는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 꼭 흑솔채 꼭 심어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유 예뻐. 흑진주 같은 느낌? 정말 예뻐요. 아이고 우리 엔들레스 썸머는 어떡하면 좋아. 너 점점 예쁘지? 어쩜 좋냐고.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지금 요거 분꽃이죠? 이거 칼라 두 칼라로 있는 애일 거예요. 아마 씨앗이 굴러다니는 거 제가 그냥 여기 할려나 옆에 할려나인 줄 알고 이제 묻었더니 보니까 이게 분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나비 쓰고 빨리 보고 싶어. 단정화도 예쁘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또 자리 옮기는 작업을 또 했어요.
이 뿌리풀이 이게 외성종이라서 키는 작은데 저 맨 뒤에가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제가 뒤에 있어서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옮겼어요. 앞으로 옮겨주고 요거 보라색도 이제 보라색도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보라색도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 루비 페랭이 요 아이도 저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얘는 이제 월동할 애들이니까 이렇게 맨 앞자리로 아주 비빈석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었답니다. 아, 여기 지금 애기 용담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는데 얘가 물에 좀 장마 이런데 조금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이거 물이 잘 빠지는 데다 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산마사 흙으로 되어 있는 데라서 여기다 심어줬는데 아우 막 여기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죠. 아유, 자엽 펜스템은 가지가 쬐끄만 가지가 쓰러졌네요. 어젯밤에 잘들 주무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어제 또 비가 오니까 제가 저희 집에 다육이가 있잖아요. 다육이 비가림을 해주려고 비닐을 씌워놨거든요. 바람이 세상에 어쩜 그렇게 바람이 새벽 1시 2시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답니다. 그래서 진짜 막 거리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묶어주고 아 진짜 어제 장난 아니었어요. 요거 보세요. 미스린 가드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거 보세요. 꽃송이는 처음에 피는 거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꽃이 올라오잖아요. 너무 예쁘죠. 미스린 가드 요거 리틀로라 얘는 뿌리는 살아 있을 건지 얘가 이유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얘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뿌리 쪽만이라도 살아서 내년에 이렇게 잘 커졌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뿌리가 아니 얘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꽃이 올라와서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 아이고 예쁘다. 진짜 풍성하게 폈죠. 이거 이제 꽃대 안 잘라줬더니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줘야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요런 게 있으면 예쁜 꽃이 진짜 이렇게 예쁜 꽃이 빛이 안 나니까 진짜 우리 가드너들은 이렇게 꽃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가위는 항상 뒷주머니에다가 아니면 주머니 달아가지고 이걸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지저분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꽃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가위를 이렇게 들었답니다. 확실히 잘라주니까 예쁘죠? 아유 예뻐. 진짜 예뻐. 아유 요것도 있으면 가을에 아마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가을에 이 데모로 겹데모로 요 하얀색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이것도 심을 곳 없다고요? 아니요. 머리에 이거 살 각오를 하시고 꼭 구입을 하세요. 정말 예쁘죠. 아유 진짜 데모를 어쩜 다른 색깔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유독 더 예쁘단 말이에요. 어머나 요거 보실래요? 이거 애기 이거 뭐라 그래야지? 애기 여치 아주 쬐끄매요. 아이고 날라가 튀어가네. 예뻐요 진짜. 요거 데모로 꼭 요거 가을에 나오면 꼭 사세요. 안 사시면 진짜 후회할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노지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요거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겨울에 요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랑 가자니아 같은 아이들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아 디기탈리스 기대되는 디기탈리스 꽃대 이렇게 물었는데요. 어떻게 피워줄지 아주 기대되는 아이들이랍니다. 이게 이거 에키네시아 맞아요. 이건 에키네시아 맞고 이렇게 얘가 무슨 에키네시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꽃이
힘없이 올라오네요. 그냥 한두 개만 피고 마는 줄 알았더니 꽃이 지면 또 꽃줄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꽃이 피고 꼭 군개국 같이 생겼는데 군개국이 아니고 얘는 에키네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하나씩 피어지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큰 나무들 사이에 꼬리풀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서 퍽 떠다가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아주 큰 웅덩이가 되어버렸답니다. 아이고, 요거 보실래요? 이거? 클레오파트라? 아우, 이뻐요. 요것도. 색깔이, 요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분홍색도 아니고, 진한 분홍도 아니고, 하여튼, 오묘하게 생겼어요. 컬러가 아주 오묘하답니다. 클레오파트라. 얘는 뭐지? 미스 페퍼. 아직 꽃은 안 폈어요. 궁금하답니다. 요것도. 어머나. 어제 제가 여기다 백합을 여기 다 심었거든요. 얘네들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쪽으로 끼우러지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 화분이 다섯 개였네요. 저는 네 개를 생각하고 다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얘 하나가 빠졌어요. 이렇게 얘 하나를 어디다 심지? 자리가 없는데. 지금 이 다할리아 옆에 이제 다할리아는 꽃 다 보면 가을에 얘는 뽑아질 아이거든요. 얘네들은 월동을 못해서 뽑아야 되는 거라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여기 백합들이 여기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려고 백합을 여기다 이제 하나씩 심고 있거든요. 종류별로. 이번에 판매한 아이들이거든요. 산들야생에서 판매한 아이들인데 네 가지인데 왜 다섯 가지지? 하나가 뭐였지? 얘가 뭐지?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오다가 잎사귀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요거 분홍색. 아유, 요거 분홍색 너무 예쁘죠? 내년에는 이제 저도 꽃밭에 여기에 이제 백이론이라니 이게 뭐지? 백합이 어떻게 자리를 할지 참 기대된 요 꽃밭입니다. 근데 요 하나 빼먹었어요. 이제 요 하나를 어디다 심어야 되는데 얘를 심어줄 자리를 마련을 또 해야 되겠어요. 비 올 때 요런 작업하니까 좋기는 해요. 어젯밤에 하고 갔거든요. 요런 아이들 다 심고 갔는데 어젯밤에 비가 그래도 제법 내렸어요. 제법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아직은 되게 싱그럽습니다. 요 아이는 요거는 무슨 색일지 모르겠는데 얘를 또 어디다가 또 심어줘야 되겠어요.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고, 얘네들은 또 무슨 색으로 피워줄지 참 기대되는 아이들. 요거 이제 이거 민달팽이가 잘라놓은 아이. 잘라서 이렇게 가지가 많아진 아이. 세상에 이제 꽃이 이렇게 하나씩 달렸어요. 요 아이가 과연 무슨 꽃일지 궁금합니다. 아, 얘 세워진다는 게 잊어버렸네요. 하얀 초롱이. 그래서 요거는 장미 허브. 요 아이들 지금,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아이예요. 만들어진 아이도 있고, 요 아이는 이제 이렇게 밥이 많은데, 요런 아이들 이제, 그리고 요렇게 잘렸잖아요. 그냥 땅에다가 아무 데나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얘는 그냥 산답니다. 여기, 요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 이 장마 때 산목은 굉장히 쉽고, 또 특히 얘는, 장미허브 얘는 산목 굉장히 잘 되고, 얘 또 물도 좋아해요. 물도 좋아해서 그냥 오는 비 다 맞고 여기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면 아주 널널하니 아주 짱짱하게 잘 크거든요. 그래서 장미허브 이렇게 밖으로 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 그냥 막 꽂아놔요. 아유, 그냥 뭐 살면은 내 편이고, 아님 말고, 부담 없이, 이렇게 심었답니다. 아휴, 그리고 또, 요 하늘바라기 참 예쁘네요. 색감이, 처음에 저는 요 색깔이 빈티지가 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빈티지가 아니에요. 진짜 꽃이 필수록 고급지네요. 어머, 진짜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뻐요? 지금 꽃송이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제가 묶어줬거든요.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묶어줬더니
진짜 너무 예뻐요. 우와, 하늘바라기입니다. 이게 충현국인데 얘가 미니 종인가 봐요. 얘도 자리를 어디 앞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얘도 그렇고 스토켓이야. 얘도 키가 좀 작은데 얘도 다 앞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요런 아이들 아직도 이렇게 작업. 아직 장마 때 요런 아이들 옮기면서 또 상토가 되어 있으면 털어주고 하면 아주 잘 산답니다. 이거 테디베어 해바라기라 했는데 테디베어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준 테디베어 해바라기 이렇게 자라서 이제 꽃이 피려고 하네요. 보내주신 구독자님 꽃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렌지유 예뻐. 이제 보랏빛 이렇게 형광빛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예쁘죠. 언제나 만날 때마다 예쁜 대륜 다할리아. 이제 요것도 얘는 다 안 폈는데 다 못 폈는데 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요것도 이 속에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얘도 이 속에 있으니까 못 피고 이렇게 간 건가 지는 건가. 지면 이렇게 지는 건데 요것도 잘라 줘야 되겠어요. 잘라 주지 말까? 그냥 또 좀 더 놔둬 볼까요? 아까워. 요거 얘네도 못 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꽃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 피는 애가 있나 봐요. 아유 진짜 예쁘다. 어떡하면 좋아. 대륜 다 알려. 얘는 다른 애다. 요거는 다른 애고 얘는 얘도 여기 빨간색이네. 얘도 빨간색이고 얘가 무슨 색이지? 노란색이 없네요. 노란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나 글라디올라스 이름 말이 안 되네. 요거 꽃피려고 이렇게 나 요런 색깔이야 요런 아이야 하고 피워주듯이 요렇게 아주 입술을 쏙 내밀었네요. 아우 기대됩니다. 요것도 글라디올라스 요것도 은하의 정원님이 그분을 보내줘서 여기다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다할리아 묻을 때 같이 묻어줬는데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와서 꽃이 이제 필려나 봅니다. 아이고 요거네. 아이고 귀여워. 아우 귀여워. 요거 미니종인가봐요. 요렇게 아유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요게 폼폼 다할리아인가봐요. 폼폼. 아이고 예쁘다.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아이고 예뻐. 요것도 요렇게 묶어줘야 되겠네요. 얘네들은 엄청 키가 크면서도 키가 짱짱하고 이게 아주 얘는 쓰러지지도 않을 것 같아. 얘는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꽃이 다 졌어. 안 이쁘니까 잘라줘야지. 이제 새꽃 요런 아이들 잘라주면 요 꽃이 이제 힘을 받아서 영양분을 충분히 먹으면서 쭉쭉 올라와 주겠죠. 아우 예뻐. 다할리아 지금은 여름 다할리아 계절입니다. 지난번에 심어준 에키네시아 요 아이들 계속 이제 심고 나서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 것 같아요. 자리를 잘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잘 살아주기. 오늘도 아침에 와서 아이들 입맞춤하고 밤새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서 이 아이들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와서 봤답니다. 여전히 예쁜 란타나 백이롱. 아이고 저 벨가못도 조금 기우뚱하네요. 여기 벨가못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제 요 유홍초가 아니라 자꾸 얘를 유홍초라 그러네. 기생초 이제 뽑아줘야 되겠어요. 너무 지저분한데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나? 왜냐면 제때 안 뽑아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어머나 여기 이제 꽃 터뜨리기 시작하네요. 발렌타인 자스미 여기. 아유 꽃이 이제 여기 다 피어지면 얼마나 예쁠까요? 란타나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전히 예쁜 유지 꽃밭. 우리 고님들 오늘도 이제 오늘 낮에는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바람이 어쩜 그렇게. 어머, 얘 쓰러졌다. 어떻게, 어떻게. 여기로, 오, 키가 크니까 쓰러졌네. 여기 이제, 어머나. 이 뭘로 받쳐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또 많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 아이들이 쓰러졌는데 좀 요 아이들 이제 또 돌멩이 받쳐주고 이제 또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한번 행복하게 오늘도 살아보자고요. 우리 고님들 함께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